안녕하세요. 빈센트 리버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남기혜입니다. 공연에 좋게 본 공연이어서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. 좋은 작품에 더 좋은 모습을 더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아니타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. 새로운 멤버들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상실감을 느낄 때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. 저 또한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런 이제 그냥 어떤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실감 말고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대하면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뭐였지?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. 그게 절실함을 많이 내가 잃어버렸었던 거 아닌가. 그 절실함을 이 작품을 대하면서 그 마음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르게 말하면 연극에 대한 열정이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좀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연극을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해 보려고 해요. 누군가의 그 빈센트 리버가 아니타의 아들인데 아니타는 그 빈센트 리버 내 아들이 누군가의 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누군가가 여기 극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니타의 모습도 있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은 하지만 그 자녀가 누군가의 또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기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가 아니타의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이 연극을 보면서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빈센트 리버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정재은입니다. 저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됐고요. 작년에 이 작품을 봤어요. 작품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. 여배우로서 사실 정말 지금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딱 제 나이에 제가 정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나게 돼서 지금 너무나 기대되고 새로 우리 만난 연출 또 우리 배우들하고 너무나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 기대됩니다. 당연히 모르는 게 약이죠. 저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과 용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작품에서는 좀 소외된 사람들, 보편적이지 않은 좀 혐오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상처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은 아마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마 그런 모습을 저희 작품을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빈센트 리버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우미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빈센트 리버를 다시 공연하게 됐습니다.
이번에는 작년에 못 찾았던 빈센트 리버라는 사람을 더 들여다보고 만나보고 싶습니다. 열심히 재밌게 가보겠습니다. 빈센트 리버에서 엄마 컵이라는 그 물건이 나오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나 엄마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떨어져 살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엄마의 저장식품들을 꺼낼 때마다 저는 항상 엄마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뭐 시골에 계시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엄마 하면 맛있는 앞으로 제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을 그런 음식들? 그렇습니다. 아, 빈센트 리버를 다섯 글자로 진짜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저한테는 그냥 이 작품이 빈센트 리버, 제목도 빈센트 리버지만 정말 빈센트 리버를 찾아가는 일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냥 다섯 글자, 빈센트 리버. 안 되나? 빈센트 리버가 돌아왔습니다. 잘 연습하고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극장에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